10월 26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싱어게인 3. 현재 영상 조회수는 기본 100만을 넘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심지어 싱어게인 화제의 그 영상은 3천만이 넘었어요. 벌써 시즌3까지 나왔으면 그 인기를 실감하겠죠? 이런 가운데 한 참가자를 폭로한다고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싱어게인 3 오땡호 가수를 제보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라는 글. 현재 싱어게인 3에 출연 중인 가수를 폭로하려고 한다. 그녀는 2014년까지 우리 부모님 집에 세입자로 살면서 몇 년 동안 집세와 관리비를 빌려 강제 집행을 두 번이나 하게 했다라고 적었어요.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 해결을 부탁했지만 피하기만 했다고 하네요. 그녀와 피해자가 했던 문자도 사진으로 올라온 상황. 밀린 집세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워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고 이삿날 도망가듯이 나갔다. 그래서 대화조차 할 수 없었고 어렵게 연락이 되면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제집행 당시 의정부 법원에서 나온 분들도 그녀가 어머니에게 심하게 구니 옆에서 지키라는 소리도 들었고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눈물 지으며 자신들의 삶을 미화하는 방송을 만들면 시청자들은 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님은 2,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상태. 평범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TV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녀가 나온 영상은 159만 조회수를 넘긴 상태. 현재 댓글 반응은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피해주며 사는 걸까? 도대체 누구지? 찾아봐야지. 싱어게인 3 이제는 치면 다 나와요. 저 댓글 달고 왔어요. 잘못했으면 사죄하고 처벌받아야지. 음색이 어마어마해봤자 채권자는 속상할 텐데 남한테 피해주고 살진 말아야지. 하여간 과거 구린 애들이 TV 나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 아니라는 증거. 서울 패밀리 검색하니 저 여자 바로 뜨네요.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